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트렌드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이 기사는요, Different Ways of Liv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무슨 무슨 족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다양한 새로 나온 족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albeit가 되겠습니다. albeit은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even though or though라는 표현이 있죠. 흔히 뭐 양보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죠. 이 albeit는 조금 written express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어적인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s가 silent sound입니다. 그래서 apropos라고 얘기를 하고 s를 발음을 하지 않는데요. suitable or appropriate. 자, 의미는 뭐가 적절하다, 딱 알맞은,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두 단어 어떻게 쓰였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Fire is a term used to refer to people wh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 자, 우리도 흔히 fire족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fire라는 단어는요,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이뤄내서요, 일찍 은퇴를 하는 거죠.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50, 60, 70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은퇴하고 그때쯤에 충분한 돈을 벌어두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족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It is an abbreviated form of the phrase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 해서 이 앞글자를 딴 축약 형태의 단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abbreviate라고 하는 건 축약을 시키다이고요. 여기서는 abbreviated form이라고 해서 축약된 형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재정적인 독립 그리고 일찍 은퇴하다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바로 fire족입니다. People in this category are usually in their late 30s. to early 40s and aim to enjoy their lives to the fullest upon retirement. 자, 이러한 FIRE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고요. 그렇죠.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거를 FIRE족이라 할 수 없겠죠. Retire early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인생을 마음껏 to the fullest 즐기는 그러한 사람,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Dink and Duke are terms used to denote double income married couples. 자,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요즘에 뭐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드물지만 어쨌거나 이제 둘이 버는 가정을 지칭하는 말로 딩크족과 듀크족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뜻하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죠. The former, 자, 딩크를 얘기합니다. 전자는 is an abbreviation for double income no kids. 자, 둘이 버는데 자녀는 없다 해서 D-I-N-K 이렇게 딴 글자로 딩크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죠. Dink couples, therefore, are married couples with respective incomes but no children. 딩크 커플 같은 경우는요, 결혼했는데 각각의 수입이 있습니다.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버는데 아이는 없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On the other hand, Duke is the initial for dual employed with kids. 자, Dink하고 Duke족 모두 다 double income인데요. 아이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한편 Duke는요, 자, 뭐의 첫 글자냐. 둘이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있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acronym 만든 거죠. As expression suggests, Duke couples have separate sources of income in addition to children. 자, 이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두쿠 커플 같은 경우는 둘 다 따로 돈을 벌고요. 아이도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Dukes tend to be highly educated and have confidence in living a prosperous life, even as they raise kids.
자, 우리가 딩크족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가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뭐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듀크족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긴 해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쓸 때가 많고 하지만 이들은 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키워도 충분히 그 애한테도 많은 투자를 할수 있고, 나도 풍요롭게 살수 있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키우는 그런 부류가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Kangaroos describ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do not strive to find jobs, albeit having completed their studies. 자, 우리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알 수가 있겠죠? 캥거루족들은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strive라는 거 뭡니까? 뭔가를 되게 애를 써서 노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직장을 찾으려고 좀 굳이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모든 학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여기서 albeit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접속사와 또 ing 이렇게 분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Such youth reside with their parents and depend on them for financial support. 이러한 젊은층들은요,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요. 자, 의존적이라는 거죠. 재정적인 그런 서포트를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는 20대, 30대인들을 얘기합니다. The term kangaroos relates to their reliance on their parents. 자, 그럼 캥거루족은 사실 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표현이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term 자체가요. Similar to how baby kangaroos receive constant care in the belly pockets of mother kangaroos. 자, 엄마 캥거루의 그 배주머니 있죠? 그 파켓에서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는 새끼 캥거루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거죠. New kangaroos and salmons are other terms referred to people who live with their parents. 자, 그런데요. 그냥 캥거루족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던 표현이죠. 우리 익숙한 표현인데요. New kangaroo, new kangaroo. 신 캥거루족하고요. 연호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들 또한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New kangaroos are married couples who reside in their parents' homes. 자, 일단 부모님과 살아요. 똑같죠. Because of housing costs, 그 다음에 childcare problems and job insecurity. 근데 이제 이들은 결혼한 커플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문제, 그리고 직업의 불안정성, 이러한 것을 이유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다시 부모 집에 와서 사는 것이죠. Salmons are young people who moved back home after being unable to afford their living costs. 자, 연호족은 연어라는 물고기 생각하면 또 이것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이제 생활비를 갖다가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독립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Referring to them as salmon is apropos as the fish eventually return to fresh water after voyaging into the sea. 자, 이거는요, 이 세몬이라고 얘기하는 게딱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딱 맞다, 딱 들어맞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 세몬이라는 고기가 어떻습니까?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fresh water 민물로 결국에는 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종 그런 무슨 무슨 족들에 해당하는 way of life, liv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퀴즈 타임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비록 학업을 다 끝마쳤을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 중에 A로 시작하고, 그죠? 자, albeit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넣어볼까요? Albeit having completed their studies.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